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래 교육 눈이 제일 큰 열정 폭발 염성현 차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너무 어린이집처럼 했네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했는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비자, 최근에 비자가 다시 재개가 됐죠. 비자를 받고 또 새로 출국하기 위해서 나온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가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출국할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죠. 왜냐면 비자는 열렸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인원수를 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우리 경훈 선배는 무덤에 지가 이제 본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나방인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도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경훈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저희 새로운 우리 학부 형님들과 후배들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훈이고요. 그 발산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곧 출국을 앞두고 있는 한경훈이라고 합니다. 발산이면 어디죠? 발산이면 경기도 고양시죠. 고양시. 네. 사실 제가 저희가 교환학생 진행하면서 발산 쪽, 그러니까 고양시 쪽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양시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뭐 일산도 그렇고. 일산이랑 고양시랑 다른가요? 아, 그 고양시 안에 일산이죠. 아, 고양시가 훨씬 크구나. 그럼 일산구예요? 일산구죠. 네. 아, 일산이 시가 아니었구나. 일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광성 드림학교 당시에 거기에도 있고 등대 그 국제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여러 가지 거기 출신 분들 뭐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 경훈 선배도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그러면 이제 다녀왔는데 호스트, 우린 항상 궁금한 게 미국 가정이죠. 호스트 가정의 구성원이나 또 특징은 어땠어요? 일단 저희 가족의 구성원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세 명이 있었어요. 저희 호스트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사무직 이런 걸 위주로 하셨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었고요. 저희 호스트 엄마께서는 약간 경제 쪽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저희 호스트 엄마는 저를 굉장히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진짜 자식같이 생각해주시고 그래서 미국에 원만하게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는 없어요? 자녀... 제 밑으로 동생이 3명 있었는데요. 로건이라고 첫째 동생이거든요. 약간 저랑은 안 맞긴 했어도 약간 계속 운동도 같이 했고 재밌었습니다. 얘랑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랑 운동도 같이 병행했고 재밌었고요. 밑으로는 동생 2명 있었는데 동생 2명이랑은 많이 안 놀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첫 번째 아들만 셋인가요? 아들이 2명이고 딸이 1명이죠. 아, 그러면 로건은 큰 아들. 제가 들은 게 방금 큰 아들과 조금 잘 안 맞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안 맞은 건지 뭐 성격이 안 맞은 건지 뭐 궁금한데 뭐가 안 맞았는지. 왜냐면 우리 들으시는 처음 들으시는 신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사실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는 당연히 호스트 가족이죠. 100%예요. 교환학생 하면 다 배정, 어떤 좋은 가정 배정돼야 되는데 맨날 그러는데 물론 좋다 나쁘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로건이라는 학생 그 큰아들이랑 관계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안 맞았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동생들이랑 또 잘 안 지냈다 그러면 이거 듣기에 호스트 생활 완전히 망친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생활도 안 하고 완전 찐따처럼 거의 그냥 예? 아이들이랑 어울려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낸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로건이란 첫 번째 동생이랑 되게 안 맞았던 이유가 애가 약간 산만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성격이 좀 안 맞았는데 그래도 같이 운동하면은 다 풀리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생각보다 잘 지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지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다른 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렸어요. 5살, 6살이다 보니까 약간 가끔씩 맛있는 거 사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본도 없이 라이브로 하다 보니 가장 실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래야 더 그 얻을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로건 학생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호스트 가족들을.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은 게 이 아들은
산만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경훈 선배는 집중력이 전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너무 설쳐 보이고 막 이렇게 나대 보이고 막 정신 없고 막 이랬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경훈 선배가 그랬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아이를 없을 수 없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통지표에 산만하다 써 있어서 저희 엄마가 충격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만하다는 게 어찌 보면 다른 데 집중력이 많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학생들을 앞으로도, 그러니까 진짜 병이 아닌 이상 검증된 호스트일 텐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추천하는 거예요. 아까는 운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뭐 일어나라든지 그런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지낼 줄 아는 게 그 사람만 해도 좋은 장점이 있고 그 사람도 날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못 지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경훈 선배에 대해서도 그쪽이 보기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솔직히. 그리고 5살, 6살 아이들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아서 이제 그냥 먹을 거 사준 정도 했다는데, 그럼 그런 친구들 통해 그런 친구들이 호스트가 배정이 되면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두 가지를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호스트랑 잘 못 지낸다 하면은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그냥 같이, 운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옆에서 운동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 아무리 삭막한 관계더라도 운동 같이 하면은 친구가 되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약간 애들이 약간 어려울 때, 약간 공부할 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도와주면은 친구가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여섯 살 놓고 수학을 가르쳐? 대여섯 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마이쮸나 새콤달콤 주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코로나19로 인한 알라바마 그 주변과 경훈 선배가 살았던 쪽에 분위기가 어땠고, 뭐 공포에 떨고 있는지 다들 막 어떤지. 왜냐면 우린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근데 가 있는 선배 상황이 중요하죠. 미국 워낙 넓은 땅이고 보통 코로나는 대도시에 터지는 게 많으니까 확진 밀집 지역에, 그쪽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한국 오고 나서 약간 코로나가 터지긴 했어도 이제 알라바마 주에서 약간 대처를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스크도 쓰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식당에서는 벗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길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쓰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경훈 선배가 살았던 지역이 밀집 지역이에요? 밀집 지역은 아니죠. 약간 도시는 밀집 지역인데 도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환학생이 대체로 배정하는 되는 곳이 이렇게 지방 시골 지역 쪽이 많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너무 사람이 밀집하진 않았다면 이렇게 막 불안감을 크게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래도 많이 좀 불안했어요? 아, 저는 하나도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 사람도 워낙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감염될 일도 없고 워낙 말도 좀 작고 해가지고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인 것 같은 게, 미국이지만 그 넓은 땅이 50개 주 중에 뭐 한 개 주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크고, 특히 미국은 대부분은 조금 지방 시골 지역이 많은 편이니까, 실제로 확진자가 뉴스에 나온 게 당연히 이제 맞겠죠. 맞는데 보통은 밀집 지역이 많다 보니 우리 인식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저희도 우리 뉴스에 이렇게 터지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 지금 현장에 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에요. 미국 병원비도 비싸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되게 많이 좀 긴장도 하고 참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 중에 당연히 확진자가 없었지만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이번에 알게 되고 배우게 됐는데, 일단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편했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순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어학연수나 뭐 그죠, 도시 지역 가고 막 국제학생 많고 이런 거 프로그램 말고. 좀 신기하죠? 처음 보는, 그것도 뭐 거의 10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제
외국의 학생을 받았을 때 내 자녀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연기가 아닌 이상 또 돈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경훈 학생은 어떻게 느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자식처럼 대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몇 달,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자식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쪽에서 워낙 같이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가족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호스트 가족에 있는 호스트 아빠가 또 코치도 하시거든요. 운동 코치. 그쪽 경기 있으면 또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가끔씩 밥 한 번도 사주고 그러니까 되게 그때부터 가족처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뭐 호스트가 뭐뭐 하자 하는데도 뭐 내빼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좋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던 의지가 보여졌으니 상호 간에 그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 호스트가 혹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경훈아 너를 내가 초청하게 됐다.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한번. 이 나를 왜 데려왔냐 했더니 호스트 아빠가 또 야구 코치고 제가 편지에다가 주로 쓴 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다. 야구 경기 보고 가고 싶고 야구 하고 싶고 이런 거 적어놨더니 아 우리 남편이랑 잘 맞겠다 해서 절 뽑은 것 같아요. 여기 애들도 다 야구하고 5살, 6살짜리도 야구하고 첫째는 당연히 야구하고 있고 너무 이것도 좋은 정보죠. 팁인데 물론 지원서에 썼다고 100% 내가 원하는 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람마다 그렇지만 나름 이제 재단에서 보면 좀 취미나 이런 걸 분명 참고해서 매칭을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실제로 야구에 대한 걸 썼더니 야구 코치가 이렇게 만나게 되듯이 저희도 예전에 아빠가 군인인 학생이 미국 군인 집으로도 가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일도 생기고 어떤 분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교회에서 활동한 걸 많이 이렇게 보여줬더니 또 이제 크리스찬인 부모가 이제 또 초청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뭐 100% 다 뭐 좋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다는 점 취미가 좀 그래도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취미가 같으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얘랑 금방 친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음악 활동 같은 게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실제로 야구든 뭐든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걸 좋아하면 미국에서 좀 메리트가 되나요?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사실 노력만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야구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방과 후에 남아서 같이 야구하고 저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야구 좀 잘하려고 집 와서 계속 전 배트 휘둘렀고 왜냐면은 그쪽 가서 저는 시합에서 공 한 개도 못 쳤거든요. 애들 공이 워낙 빠르고 워낙 잘 휘고 해가지고 저는 손도 못 댔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애들도 점점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미국 알라바마지만 그쪽 미국 사람들이 한국 지금 우리 남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요즘 시대에 이게 요새 한국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북한일 거예요. 미국인들한테는. 예. 그래서 제가 들었던 교실 제가 들었던 클래스 중에서 저널리즘이라고 있어요. 약간 뉴스 같은 거 보고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교실인데 그쪽에서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이었어요. 북한이랑 남한. 저는 그쪽에서 얘기할 게 많으니까 되게 신났죠. 되게 미국인들은 모르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저는 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남한과 북한 인식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막 공포에 떨고 있는지 저기 가면 위험한 나라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 총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휴전 국가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가장 먼저 물은 게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남한은 약간 안전하지만 북한은 좀 위험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훈 선배가 다녀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된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아예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또 한국은 이런 나라다 알려주기도 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북한인데 북한처럼 막 그러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었고 인식을 좀 바뀐 것 같아요. 저 하나로 인해서. 이제 계기를 좀 궁금해요. 경훈 선배가
처음에 어떻게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지. 실제로 남학생들이 참가율이 굉장히 낮죠.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진짜 적극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나 꼭 보내달라 이런 편이고, 남학생들은 대체로 부모님이 너무 보내고 싶은데 내가 거길 왜 가냐, 여기가 편하다, 친구가 좋다, 게임이 좋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사회성 개발할 기회도 많이 좀 부족해졌고, 우리나라가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굳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면서 요즘 대단히 갈등이 많아졌어요. 부모님들이랑 자녀들이랑 싸움이 많아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궁금하네요. 저는 미국을 가게 된 계기가, 이제 전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가라고 했어요, 미국에. 저는 안 간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 바꾸게 됐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놀 거, 미국에서 놀면서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영어도 좀 배우자 해서 저는 미국을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영어랑 노는 게 1승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놀 거, 미국에서 놀자. 아니 그렇게 노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터치가 없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놀 거, 미국 가서 놀면 약간 경험이라도 있잖아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영어라도 배워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내키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놀면서 영어가 좀 잡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고. 출국 전에 사전 적응 교육도 여러 번 받았어요, 많이. 받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가면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전 교육 때 받은.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먼저 사전 교육 중에 먼저 인사하는 거.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가서 계속 감사하다, 땡큐, 땡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약간 좋게 봐주시고, 저는 또 많이 웃었거든요, 가서. 그쪽에서 밝은 미래에서 가르쳐주신 것도 있고 그런 거. 실제로 네. 저희는 가르칠 때 사전 교육 때 Thank you, please 한 뭐 이런 게 마법의 언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표현을 많이 하면 정말로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 좋았죠. 아, 애는 약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유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막 동방 예의지국 얘기도 나오고, 막 우리는 나이로 한 살 갖고도 이렇게 따질 정도로 서로 인사하며 뭐, 그러니까 선후배의 관계며 뭐 예의를 중요시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식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I, you 뭐 반말하는 것 같고, 어른한테 다리 꼬고 막 앉아서 말하고 막 주머니 손 넣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이 정말 예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보기엔 되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되게 예의 바르고 Sir, Ma'am 이런 거 계속 붙이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인식과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막 그 인터넷 보고 나서 막 노동 착취 얘기 듣고 막 우리 애가 차별당했다, 학대당했다 라는 얘기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보고 와서 막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그게 사실이면 큰일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못 보내거든요. 근데 진짜 팩트 체크 궁금해요. 어때요? 가정일이 진짜 그런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왜냐면은 다 동생들은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면은 동생이 대신해주고, 동생이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촐스를 못한다면 제가 가서 그것도 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미국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미국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게 저는 공기 같았어요. 하늘이 굉장히 맑아가지고요. 밖에서 애들이랑 뛰어놀 때도 전혀 마스크 걱정 안 하고, 코로나 전 때니까요. 되게 뛰댕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기가 워낙 맑으니까 안에서 핸드폰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애들은 노는 거거든요. 저는 많이 운동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요즘 제일 기대하시는 게 이게 스마트폰 절제 부분인데, 저희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절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굉장히 커요, 요즘에는 역할이. 그럼 미국 진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면 절제가 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환경이 되는지, 정말 추천하는지. 솔직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학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 있고 이러면 못 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학원이 없으니까 학교 끝나면 남아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핸드폰 하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와서 놀자 이러고 운동하자 그럼 운동하고 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호스트 집에서도 뭐 계속 SNS든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이러면 상당히 이제 호스트 가정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약간 연락수단 아니면 약간 시간 때우기? 몇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몇십 분? 10분, 20분 이 정도만 약간 쉬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SNS상에서 문자, 애들이랑 의사소통하고 그런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뭘 궁금해 하시냐면 학교 우리는 이제 학교 갔다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바쁘지만 미국은 오히려 학교 끝나고 뭐하냐 방학 때 뭐하냐 주말에 뭐하냐 그래서 할 게 없으니 더 스마트폰 하기 좋은 거 아니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지도 못하니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 어때요? 친구들이 다 차를 몰 수 있으니까요 애들이 가서 놀자 하면 애들이 저를 픽업하러 오고 저 또 놀고 싶으면 애들한테 놀러 가자 하면 애들도 차 끌고 와서 저 데리고 나가고 핸드폰 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노는 것 때문에 게임도 별로 안 했고.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어떤가요? 너무 느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테스트기가 있었어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속도 테스트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100, 200 나오던 게 그중에 3 나오더라고요. 저는 느려가지고 못했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인터넷 하고 싶어도 못해요, 느려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환경에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너무 편리하고 너무 빠르니까 오히려 유혹이 좀 빨리,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미국은 그러면 이제 팩트를 보자면 학원은 없고 사교육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되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여기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런 습관을 가졌다가 이 반복되는 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스마트폰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가 미국의 그 단기간에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을까? 금단현상이 막 나고 불안하지 않을까? 어때요? 역시 적응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달 동안 적응이 안 됐던 것도 그때 학교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학교가 2주 동안 쉬는 방학 기간에 제가 들어갔던 거라 약간 친구들도 없었잖아요. 학교를 안 갔는데 친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도 좀 하고 운동도 좀 안 했어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친구들 생기고 운동 동아리도 들어가서 운동도 했고 하니까 저절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홈스테이 가정이 미국 호스트 가정이 우리 경훈 학생을 초청하고 나서 가장 바랬던 게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하나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초청한 이유? 내가 진짜 거기서 어떻게 1년을 보내길 바라는지 미국 사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거 알고 가야 잘 지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호스트 엄마가 저를 그 초청 그러니까 받아들인 이유가요. 그 자기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의 문화 교류 이런 것 때문에 메인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게 또 마이주 주고 문화 설명해 주고 이랬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가서 생활하고 이런 퍼센티지보다는 미국은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회 나라라 그러고 뭐 이민 국가고 뭐 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삼아서 자기 자녀들이 타국가 아이들 경험하면서 시야도 넓히고 문화도 배우게 하길 바라는 자녀 교육의 초점이 좀 컸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걱정하는 게 미국 가서 과연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은 청소년들이 제일 관심사가 이제 부모님과 지낸 시간보다는 당연히 또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왕따에 대한 걱정,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 무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실제로 갔던 경훈 선배는 그러면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한 그 친구들 사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가서 막상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떻게 해서 친해지면 좋을지. 저는 미국 가기 전에 걱정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전 교육할 때도요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운동하면 된다 친구 사귈 수 있다니까 저는 어차피 가서 야구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요. 진짜 가서 운동하니까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운동을 잘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것만 보이면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청소년에게 이슈가 사실은 왕따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진짜 그 왕따와 폭력 이런 걸로 인해 학생이 정말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이런 일을 생기고 이게 끝이 안 나죠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특히나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는 한국인도 없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그런 데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친구 못 사귀는 걸 넘어서서 진짜 괴롭힘과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실제로 어떤지 분위기가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보면은요 약간 왕따라는 게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은근히 따돌리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다 치단? 이런 썼던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는 혼자 다녀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친구들은 혼자 다니는 걸 되게 두려워요. 혼밥 막 이런 거 내가 어디 학교를 길 걸는데 혼자 다닌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 진짜 친구도 없고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혼자면 혼자지 뭐 있겠어 이러는 것 같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다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 가장 항상 이슈가 요즘 최근에 미네소타의 그 미네아폴리스였나 거기에 흑인 시위 이제 계속 벌어지고 했죠. 인종차별 문제는 언제든 빠지지 않는 건데 어땠어요 거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은 없었는데 가장 기분이 나빴었던 건 있어요. 애들이 저보고 처음 보면은 그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전 중국인 되게 싫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본 거는 일본인이냐? 일본인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니까 물어보는 게 북한 남한 그러면은 남한이라고 해야죠.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 상했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네네 되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에 뒤처진다는 게 굉장히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민간 외교관이 돼서 한국을 많이 알리는 얘기를 꼭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여학생들 부모님들 더 걱정하지만 미국의 우리 총기와 제일 큰 거 마약, 총기 뭐 이런 게 큰데 위험하지 않냐? 할렘가 뭐 실제로 안전 문제는 어땠어요? 안전 문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찰들도 항상 있고 미국이라니까 총기 때문에 막 문제 있을 거 그러잖아요. 막상 보면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총기 때문에 누가 총을 거리에서 들고 다닌다거나 총기를 위협을 하거나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저희도 통상적으로 보면 뭐 도시 지역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교환학생 하는 이제 보통 지방 시골 지역 가는 분위기에서는 안전 부분에서는 다들 안심하고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 미국은 그럼 우리는 막 한국 학생들은 친구끼리도 막 주먹 다짐도 할 수도 있고 폭력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폭력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하면은 일단 경찰에 잡혀가죠. 저는 애들 싸우는 걸 학교에서 싸우는 거 못 봐가지고요. 저는 실제로 미국은 학교에서 싸우면 잡아갑니다. 무시무시한 보안관이 다 있고 막 경찰관이 있고 하니까. 보통 주말이나 방학 때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보내야 또 잘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동생들이랑 호스트 아빠 코치랑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말 아침마다 경기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8시쯤에 일어나서 경기 끝나니까 12시쯤 되잖아요. 그때쯤이면은 점심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집 오면은 2시 3시 이런단 말이에요. 뒤에 남는 시간은 애들 불러서 친구들 불러서 뭐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은 동생들이랑 또 운동을 하거나 되게 좀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용돈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은 옷 사는 거랑 밥 먹을 때 빼고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랑 핸드폰 요금제 조금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햄버거나 피자나 뭐 이렇게 느끼한 게 많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식사가 좀 잘 맞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굉장히 난 정통 한식을 원한다 이런 학생들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국 음식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되게 힘들었다 느끼해서 힘들었다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피자나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또 스테이크는 굉장히 많이 먹었으니까 저는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있고 뭐 적응은 잘 뜬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호스트가 막 밥을 안 해준다는 둥, 뭐 잘 제대로 애가 못 먹었다는 둥, 이런 행간에 그런 얘기들을 막 인터넷에서도 보고 막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365일 맨날 맨날 음식을 해주실 수는 없어요. 가끔씩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장 보러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음식을 못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좀 사놨어요. 미국에서 마트 가면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다 몇 분 만에 안 들어지는 것도 있고, 미국 하면 월마트잖아요. 그쪽에서 또 신라면 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사가지고 해먹었어요 그냥. 호스트가 진짜 자원봉사로 돈을 한 푼 안 받고 하는 게 안 믿어진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혹시나 용돈 벌이를 위해 뭔가 일을 시키면서 이거 충당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 뭐라도 하여튼 뒷돈을 받든 뭐를 시키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뭘 자기가 얻어진 게 뭐가 있다고. 아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어땠어요? 저한테는 전혀 돈이나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아예 달라는 말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약간 집안일을 좀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다 나눠서 하는 거를 그냥 딱 나눠서 잘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뒷돈을 받는다든지 일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럼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정말로 돈을 안 받고 1년간 게다가 내 자녀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의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돈을 막 줘야겠다는 막 뭔가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안 주면 약간 민망한 거 있잖아요. 드리고 싶진 않았는지, 그리고 예? 실제로 되게 보답하고 싶거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기분이 어때요? 되게 보답은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주로 한 게 애들이랑 놀아주기, 그거랑 집안일도 좀 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자식처럼 대해주는 거에 너무 고맙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일부러 제 일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없어도 만들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사실 그때 그 사랑의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요구하게 되거나 바라게 되는 순간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뛰어다닌 것만 해도 고맙듯이, 미국 가정한테 우리 학생들이 사랑받고 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지낸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꾸 막 핸드폰으로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그러고,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려고 그러고,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이랑 또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해보려는 거, 그 시간을 잘 누리려고 노력하는 거. 때로는 버겁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줄 일은 없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 처음에 가서 영어를 어떻게 이걸 듣지 하면서 다 영어로 수업할 텐데 우리 애가 여기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받을지, 성적 망쳐서 강제 귀국되는 거 아니냐 막 걱정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적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되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되게 쉽게 영어로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듣고 집 가서 공부 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기본, 그러니까 단어 조금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미국 수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가 안 들릴까 봐 아무튼 걱정이에요 다들. 그건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영어를 못했어요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진짜 못했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수업 듣는데 힘들긴 힘들었어요. 적응을 하는데 수업 듣는데 몇 달 걸렸죠. 그래도 몇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니까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호스트나 친구나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진짜 크게 갈등이 있었던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어떻게 하는지 약간 눈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약간 옆으로 좀 비켜주고, 기분 좋은 일 있었다 그러면은 같이 뛰어댕기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었고요. 약간 작은, 굉장히 작은 트러블은 그냥 같이 저녁에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약간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 술, 담배, 뭐 풍기문란 등등 미국에 대한 엄청 개방적인 국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면 그런 유혹에 빠질 것 같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냐, 망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미국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가 미국 같으니 마약을 배우고 뭐. 정말 가면 그렇게 할 아이라고 생각해서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저는 가서 마약하는 애들을 본 적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하지만 막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좀 가다가 인사하는 정도? 근데 뭐 마약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그런 건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약 같은 건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풍기문란. 아, 풍기문란은 모르겠어요. 그런 건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LGBT 또 얘기하죠. 뭐 동성애자 플러스 뭐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그런 것도 인식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가서 애가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들이 인권이 무시된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다 존중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원치 않는 부모님도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성애자가 저쪽에 동성애자다 친구들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동성애자 좋아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은 안 쓴다. 어차피 애들 일이고 저는 신경 안 쓴다 했더니 다들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뭐였어요? 아까 술 마약 뭐 이런 것들이 하는 분들이 본인이 하면 이렇게 막 자꾸 하라고 권유하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 애들은 권유를 해도 제가 거절을 해도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권유도 적게 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꼭 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 거절도 하고 싶은 건 했지만 안 하고 싶은 것도 안 했고 다 지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남자 학생들이 특히나 주저하고 막 그래요. 특히 스마트폰도 그 친구들 떠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후배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미국 교환학생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인터뷰할 만큼 나눠주고 싶은 프로그램인지 진심을 담아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일단 제가 그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 사귀는 걱정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수업 영어는 들을 수 있을까?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가서 이제 되돌아보면은 다 상관, 그러니까 다 괜찮은, 그러니까 다안 해도 되는 걱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후회 없이 가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영어 배우고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얻었던 게 가장 큰게 자신감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낯선 사람이라도 대화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거랑 되게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수고한 한경호 선배님 감사드리며 우리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파이팅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